자, 이준석 정치인이 예예.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왔어요. 예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봤을 때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거지? 나경원. 나경원, 아. 이준석,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네. 이렇게? 네, 이준석 이렇게 다섯 명.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주씨, 홍씨, 조씨, 어? 네. 얘네는 들러리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조경태까지. 그렇지. 지금 이준석하고 나경원이 싸움이거든. 이준석은 지금 1,8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 남녀 전국 지표 조사에서 얼마 안 돼. 1,800명이에요. 지지율이 36%. 나경원이 1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몇 프로 안 돼, 얘네들은.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은 주씨, 홍씨, 조씨들은 딱 까는 게 없단 말이지, 별로.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딱 무슨 청문회에 있다 옳은 말을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없단 말이야. 어? 그나마 이준석은 그래도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이빨한 소리도 하고, 어? 그리고 또 깔 거는 까고, 또 저기 할건 저기 이제 실상 깔건 까고 뭐할건뭐 하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슈가 좋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응? 그리고 이 이준석 지혜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그 뒷줄이라 그러지. 힘이 강한 사람이 있다 그래. 근데 나경원한테는 없어. 나경원한테는 그냥 국민의힘당인가? 국민의당인가? 국민의힘. 국민의힘당에 이렇게 왔는데 나경원이가 그 전에 국민의힘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 딴 당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가 이제부터는 정치계에 발을 담그는 형국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들을 이렇게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물러날 시대는 됐어. 끝났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새로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격이 돼버리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 이분이 될 가능성이 한 70%? 왜냐면 그 사람 얼굴을 잘 봐봐. 광채가 나. 어딘가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이준석이가 대통령까지 가기는 아직은 좀 멀지. 한 50대? 50대 초반서부터 대통령 자리는 노릴만 하지. 당대표는 돼요, 그러면? 당대표는 가능하지, 70%가. 70%가. 근데, 죄송한데, 이제 다른 얘기 하다가, 이준석 씨 얘기하다가, 이 양반은 50대 중반까지는, 50 접어들면서 대통령은 꿈꿔도 돼.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이 사람한테 있을까요? 이 양반한테는 그 사이에는 권력을 쌓아야지. 자기 뒷받침을 만들어놔야지. 그러면 언론, 우리나라가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어디다 먼저 때려요? 언론. 언론을 많이 꽉 잡고 있단 말이야. 박근혜가 왜 탄핵됐어? 그걸 못 잡았기, 언론을 못 잡았기 때문에, 지압을 못 했기 때문에 당한 거야,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보도, 텔레비 보도, 언론을 꽉 잡고 있어야 안 잘려. 문재인 봐봐. 지금 탄핵 못 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못 잡았다. 벌써 탄핵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언론의 힘이 크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준석이 언론을 꽉 잡을 거다?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사람이 포부는 커. 포부가 크다고. 어떤 포부야? 대통령까지 노린다는 거지, 이 사람이. 큰 포부라는 거는. 결국 욕심도 많아. 욕심이요? 욕심도 많고, 이 사람은 절대 자기한테 자기 자신 실속 없는 짓은 안 해. 이득 없는 짓은 안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어? 다 이렇게 모든 거를 자기가 말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왜? 안 다치려고. 이 양반의 성품이 그래. 그리고 자기가 이득 안 되는 건 절대 안 해. 근데 나는 의아한 게 뭐냐면
며칠 전에도 텔레비에서 이렇게 저기만 있어. 이 양반이 맨 처음부터 국회의원 저기로 나온 건 아니었었잖아. 원내대표인가 뭔가 이런 걸로 시작된 양반 아니야? 처음에 새누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나왔어요. 새누리당.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이잖아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했죠. 2007년도에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 뭐 이런 걸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치? 네. 그거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해. 이준석이 좀 약간 방송도 막 여기저기 나오고 쇼도 많이 했잖아요. 택시기사도 막 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랑 소통한다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준석 씨가 새누리당 비상대표까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됐단 말이지? 그거 봐봐. 대단한 거 아니야? 자기가 성공하려면 이 사람은 뭔지 자기 거를 뭐든지 이제 하거든, 이 사람은. 20대부터에는 이준석, 20대부터 이준석 씨는 여기 정치를 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는 어려도, 어? 머리가 비상하단 말이지, 이 사람이. 응? 꿈이 크단 말이야. 이 양반이. 꿈이 크고 자기가 그 꿈을 이루려고 온갖 노력은 다 하겠지? 근데 이제 나경원이는 이제 봤을 때는 나경원 대표는 좀 한물 갔어. 상대가 안 돼요? 이미지가 너무 깎였잖아. 솔직히 나경원 찍을 것 같으면 나 이준석 찍으라 그래, 사람들한테. 왜? 그래도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 어?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정치계가 새 바뀌어야 되잖아. 정치인들 봐봐. 막말로 해서 대놓고도 말 못하잖아. 국민, 정치인들이 누구야? 우리 국민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잖아. 어? 근데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 있어? 국회의원 되면 씨발 돈부터 밝혀요. 어떻게 돈만 국민들 핏빨아 먹으려고 그러고. 안 그래? 나경원이 그 짝이야, 지금. 뭐, 아, 당대표 뭐 나올 때만, 어, 지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걔가 한 게 뭐가 있어? 나경원이는 없어. 근데 이준석 씨는 이제 텔레비 나왔을 때 자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밟고 올라온 거잖아. 그 양반 뭐라 그랬어? 내가 정치 만약에 그런 자리 있으면 난 저렇게 정치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 씨가 지금은 이제 뭐 당 저기지만은 50대 이제 딱 들어서면서 대통령감도 노릴만 해, 이 양반이. 자기가 나오려면 나오겠지, 40대 넘어서도. 그렇잖아. 어? 근데 요 파스에서는 윤석 이제 다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그 다음에 올해가 가을에 대통령 선거인가? 내년인가? 내년일 거야, 대선이. 내년인가요? 2022년 3월 9일. 그러니까 22년도 3월? 네, 3월 9일. 22년도 어떻게 됐든 이준석 씨는 내가 봤을 때 50대 접어들면서 그때의 이 대통령, 어? 네. 제목은 되지. 그 안에 뭐 40대 자기가 넘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근데 이번에는 안 되잖아.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요. 응.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뭐가 뭐 있나요? 우리나라가 모든 무역이 발달된다고 보면 되지.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준석 씨가 만약에 그때 당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준석 씨가 외국물을 많이 먹은 분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머리가 비상해, 똑똑해, 이 양반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국내에서 짜잔한 이 나라 갖고 상대할 게 아니라 큰 나라 쪽. 수출, 뭐, 무역, 모든 거를 반도체, 응?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할 걸로 봐, 나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발달일 거야. 젊은 분들이 정치계를 많이 뛰어넘고,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고, 어? 모든
저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 지금은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정치인들이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첫째 한 나라의 부모가 아버지가 정치를 못하니, 살림살이를 못하니 어떻게 되겠어. 그 집구석은 망하는 징조야. 그런데 이준석 씨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분이 40대 중반 돼서 자기도 대통령 나오겠다 하면은 확률 근데 딱 된다는 거는 내 입에선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분은 운이 들어와. 이게 하늘의 운이라 그러지. 대통령도 이 내려주는 게 있다 하잖아, 하늘에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 하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지.